투쟁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거를 잠깐 조금 부연해서 하자고 하면은 서간도 지역 지난번에 잠깐 얘기할 때 경학사 얘기했죠. 경학사는 독립운동 자치단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부민단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1919년이 되면은 한족회라는 자치단체가 성립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로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신흥강습소. 신흥강습소는 처음에 신흥강습소에서 시작해서 신흥중학,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돼서 1919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신흥무관학교, 그 다음에 자치단체는 한족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흥강습소는 처음에 이제 만주 유하연 삼원포에 설립되었다가 그게 확장이 되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함리하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고산자로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되어가지고 나중에 1919년대 신흥무관학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운동이 일어나면서 국내에서 만세운동을 참여했던 많은 청장년들, 학생들이 신흥무관학교로 이제 몰리게 돼서 급격하게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919년 3.1운동 이후에 마치 이제 그 만주 지역이나 러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독립운동 단체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되는 것이 바로 무장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10년 동안의 그 준비해왔던 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족회에서도 산하단체로 뭘 만드냐면 설호군정서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사실 설호군정서는 처음에는 군 정부로 출발합니다. 군 정부, 군이 통과를 하는 그런 정부 형태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군 정부로 설치되었는데 군 정부 만주에서 군 정부 설치했다고 하니까는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가 사람을 보내오죠. 임시정부가 정부가 설립이 되었는데 만주에 또 정부가 설립되면 좀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도하던 석주 이상용 선생이 그러면은 군정부라고 하지 말고 군정서라고 하자. 그래서 군정서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군정서, 서쪽 지역에 있는 군정서 이렇게 되는 거죠. 북간도 지역에서는 북로 군정서가 생겨죠. 아까 서간도에는 무슨 군정서라고 그랬죠? 서로 군정서였죠. 서로 군정서에 대해서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로 군정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로 군정서는 사실은 제 이름이 아니에요. 저거는 대한 군정서가 원래 자기의 이름이에요. 근데 아까 서로 군정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름을 별명을 북로 군정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부르기 편하게 북로 군정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 이름은 이제 대한 군정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한 군정서는 대개 아까 얘기했다시피 북간도 지역 그쪽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대체로 11년에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주로 이제 백호 서일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대종교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래요. 아까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간도 지역에는 대개 그 밑에 있는 평안도 사람들이 많이 망명을 갔고 또 두만강 북쪽에 이래서 북간도라는 대개 함경도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는 이제 많이 가게 되죠. 뭐그100%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서일 선생이 이제 중심이 돼가 중광단을 만들고 그 중광단이 다시 정의단이 됐다가 그 정의단이 다시 또 아까 얘기한 거 군정부를 여기서 또 만듭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3.1운동 이후에 곳곳에서 정부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상해에서 이제 다 만들어졌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서간도에서도 군정부 만들었다가 서로 군정서로 바뀌고 여기서도 군정서를 만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로 군정서를 들렸다가 상해에서 온그 특사들이 또 와가지고 상해에서 정부가 만들어졌으니까 명칭을 좀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군정서를, 맞아, 군정부를 군정서로 만들죠. 그래서 대한 군정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북간도나 또는 서간도에 있었던 군정부는 두개다 이름을 양보해가지고 임시정부의 이름을 양보해가지고 정부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군정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이거 외에 이제 서간도 지역에서는 대한독립단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대한독립단 이분들은 누구냐 하면 대개 의병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국내에서 의병을 하다가 국내 의병이 국내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니까 대개 1909년 정도면 전부 다 저기 만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우리나라의 그 군을 갖다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제일 처음에 나라가 있을 때 의병이 처음에 일어나게 되죠. 의병이 발전돼가지고 독립군이 됩니다. 의병은 1910년 나라가 망해 전까지는 의병이었지만 대체적으로 1910년 이후에는 대개 독립군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예컨대 홍범도 장군이 그렇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처음에 의병으로 일어났다가 나중에 독립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병, 독립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독립군들이 더 이상 만주에 있지 못하고서 중국 본토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 때 광복군이 됩니다. 그 광복군들이 해방 후에 국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군의 뿌리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가 의병, 독립군, 광복군, 대한민국 국군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병에 그 뿌리가 됐던 그 의병들이 그런 열기들이 그 만주에서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만주 지역의 초기에 이제 무장 투쟁들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특히나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북로 군정서와 서로 군정서 특히나 이제 북로 군정서를 중심으로 해서 만주에서 무장투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